네, 오늘은 제가 말씀 전하지 않고 우리 25년 동안 중국 지하교회에서 지하교회 성도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지하교회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최근에 이 중국의 빅브라더 시스템이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추방을 당하셔서 2019년에 돌아오셔서 지금 한국에서 선교사들을 또 키우고 계시고 그리고 또 중국에 다시 들어가고 중동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귀한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25년 동안 중국에 계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공산주의 시스템을 잘 알고 마지막 때 어떤 통제와 시대가 올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만나기업 조양현 대표님이랑 같이 지금 지내면서 선교를 이제 선교할 분들을 훈련시키고 계시고 그래서 거기서 같은 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가 며칠 전에도 같이 식사하고 오늘도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너무나 그 보는 관점이라던가 가치관이 똑같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중국에서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어떻게 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 빌라델피아 친구들도 오랜만에 왔는데, 아멘. 아멘. 네.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서 무엇을 지금 준비해야 되는지, 10대 때, 20대 때, 그리고 곧 여러분, 북한이 열립니다. 아멘. 북한이 열리고 중국이 열릴 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서 나아가서 이스라엘까지 가야 하는지에 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기대되시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뒤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요.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은혜고 축복이에요. 근데 제가 뒤에서 예배 드리는데, 함께 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정말로 불쌍한, 민족, 백성들, 두 민족을 놓고 한번 기도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평상시에 이두 민족을 놓고 기도할 때는 눈물을 많이 주세요. 아까 뒤에서 이제 기도하는데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함께 우리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민족은 우리 동포 북한의 2,500만 사랑하는 우리 북한 동포입니다. 여러분, 우리 북한 동포 2,500만 동포들은 거의 지옥 생활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감옥과 같은 악한 그 정권 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북한 2,500만 우리 동포들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정권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이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민족은 제가 섬겼던 위구르족입니다. 1,200만 민족인데 지금 한 150만에서 200만 가량이 감옥에 잡혀갔습니다. 이들은 지금 정신개조, 사상개조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그 사슬 가운데 지배하에 있고 중공이라는 악한 정권 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의 동포들 거의 비슷한 영적으로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민족인데 이두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두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 구출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정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이슬람의 사슬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공산 정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한번 세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주의 권세로 우리 북한의 영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악의 사슬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사단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이여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종권으로부터 구출하여 주시옵소서. 이슬람의 사슬로부터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저들의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무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우리의 아버지 참으로 지하 교회를 축복합니다. 지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순결한 신앙을 지키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하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주여다 저심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로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아버지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북한 2,500만 동포를 기억해 주시고 저들을 구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악의 권세로부터, 악한 정권으로부터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아버지 50만이 넘는 우리 지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신앙을 붙들고 있는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통일되는 그날 저들과 손잡고 하나님 주의 다스림을 예비하는 거룩한 선교의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1,200만 하나님 위구르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슬람의 사슬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악한 정권으로부터 저들도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비하고 경배하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도와주시고 저 땅 가운데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하는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24장,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 두 절 함께 봅니다. 혹시 PPT가 되나요? 아, 넘겨주세요. PPT 띄워주세요. 예,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네, 저는 2018년도에 선교지에서 이제 비자발적, 그러니까 이제 추방이죠, 철수를 했습니다. 제 뜻과는 상관없이 국내 이제 선교의 대표로 이렇게 선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 남게 됐는데 지난 3년 반 동안 국내에서 사역하면서 우리나라와 교회의 현실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지난 한 30여 년 선교 사역, 특히 개척 선교 사역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한국교회의 사랑에 빚진 사람입니다. 교회의 이런 기도의 지원과 재정의 후원을 받고 사역을 했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쇠락해 가고 나라가 무너지는 현실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는 계속 필드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실들을 잘 몰랐습니다. 선교사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를 많이 부어 주십니다. 지금도 그 은혜는 부어 주세요. 그 은혜는 눈물입니다. 눈물입니다. 이 눈물은 죄악을 회개하는 회개의 눈물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여기 젊은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딸이 지금 대학교를 둘 다 이제 졸업을 했는데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기도한 우리 북한 동포, 위구르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을 주세요. 우리 교회와 나라를 살려달라는 탄원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하나 눌러주실래요? 네, 제가 좀 찍었어요. 네, 기도 노트. 네, 저런 눈물을 지금도 기도할 때마다 많이 네,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2년 반 넘게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를 우리 보냈죠. 우리가 여러 현상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끝자락에 와 있구나.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앞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이 세상의 끝에 징조에 대해서 묻습니다. 앞에 보면 3절에 그렇게 물어요. 주님은 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몇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한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미혹, 그 다음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4절, 5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전쟁의 소문, 기근과 지진, 그리고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1장 11절을 보게 되면 전염병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성도의 환란과 순교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는다 12절에 말씀을 해요. 어때요? 이런 현상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고 있고 경험되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에 힘쓸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 두 가지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신앙의 순결을 지켜내야 한다. 따라서 합니다. 신앙의 순결, 신앙의 순결, 신앙의 순결. 1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권을. 중국어 성경은 웨이오 런나이 다오띠더 비루더죠. 이 견딘다는 말은 인내, 런나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또한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과 이제 상통하죠. 그러므로 끝까지 인내하여 믿음을 지켜내는 자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됩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보게 되면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의 인내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성도의 인내가 뭐예요? 앞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신앙의 순결, 영적 순결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0절에 보게 되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믿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때요? 순교가 있다는 마지막 때는 환난과 핍박이 있고 순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신부가 하얀 드레스를 입죠. 순결을 상징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앞으로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근데 입는 옷이 무엇인지 아세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우리 자매님들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세마포 옷이 무엇이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그런데 여러분, 이 옳은 행실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것은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는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공의 진리 편에, 정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비겁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 순종으로 확증이 됩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말씀을 지켜내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내는 삶이라는 것이, 이것이 영적 신앙의 순결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열쇠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가치관의 그 혼돈, 혼란스러운 시대를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정신을 읽어내야 하고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상, 철학들을 분별해서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 우리 형제들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할렐루야. 이 시대를 관통하며 붙잡고 있는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상과 철학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분별해야 이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우리 사회를 보면서 좀 이것이 정리가 됐어요.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절대 진리를 해체하고 진리를 상대화합니다. 그래서 이기주의, 탐욕, 쾌락을 추구하죠. 특별히 오늘 젊은 세대들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삶이에요. 우리 젊은이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 좀 간섭하지 마라.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게끔 좀 놔둬. 그렇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삶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절대 진리가 됨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진리예요. 캐논. 절대 진리가 됩니다. 두 번째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예수님의 유일성, 유일한 구주 되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면 우리가 전도하고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하겠어요? 선교사가 필요하겠습니까? 열방에 나가서 이런 개척지, 이슬람 이런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나요? 없잖아요.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고 유교에도 구원이 있다면 전도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게 WCC 신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만이 우리 구원의 주가 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죠? 세 번째는 젠더 이데올로기입니다. 이것은 성해체예요. 동성애 합법화를 주장합니다. 요즘 난리죠? 난리죠, 그렇죠? 동성애 합법화. 여러분, 동성애 합법화가 되면 가정이 그냥 해체가 됩니다. 그리고 도덕 윤리 개념은 없게 돼요. 여러분,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이 합법화가 됩니다. 저희 딸이 딸을 데리고 와서
아빠 엄마 우리 결혼할 거야. 혹은 아들이 남자친구 데리고 와가지고 엄마 아빠 우리 결혼할 거야. 여러분 허락하겠어요? 허락하겠어요? 레즈비언, 게이, 그리고 뭐 퀴어 축제 이렇게 막 난무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파괴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 2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가정, 결혼 제도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 후손을 낳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이것을 파괴하는 이러한 동성애 합법화 우리가 동의할 수 있습니까? 용납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생명 걸고 지켜야 돼. 이것이 합법화되게 되면 교회가 그냥 무너집니다. 유럽의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그럼 미국의 교회도 다 무너졌어요. 우리 강단에서 이 진리를 선포할 수 없게 됩니다. 특별히 이 공산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좌익 정치인들이 여기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아세요? 네 번째는 네오 막시즘이에요. 네오, 신, 공산, 새로운 공산주의. 이건 하나님이 없다 하는 무신론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뭡니까? 우리의 기독교 세계관의 근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성경을 여는 첫 말씀이 나는 누구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의 근간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타협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 공산주의와는 우리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와 그래서 기독교는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신론자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 권력을 사유합니다. 그리고 우상화 작업을 해요. 제가 중국에서 오랫동안 시진핑 지금 그저 1인 독재를 완성하고 우상화하고 있어요. 제가 추방 이제 3년 전에 이제 3년 반 전에 됐는데 1인 독재를 완성했어요. 이거 아마 이제 3연임이 이제 되고 진시 시황제라고 시황제 황제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를 파괴시켰습니다. 중국의 지하 가정교회 이 십자가를 다 내려놓고 뭐였냐면 자기 초상화를 갖다 걸게 하고 거기에 숭배하게 했어요. 그리고는 선교사를 추방하는 일을 해요. 북한도 마찬가지죠. 김정은 정권. 그 다음 지금 푸틴도 마찬가지잖아요. 우크라이나에 지금 침공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다음으로는 이 세속주의, 이 만물 숭배죠. 세속주의는 만물 숭배는 성공 지상주의입니다. 세상의 성공 가치는 돈, 권력, 명예를 획득하는 것이 그죠? 일반적으로 왜 너 공부하니? 왜 공부해? 좋은 대학교 가야지. 그래서 뭐 할 건데? 좋은 직장 아니면 내가 정치인이 되거나 아니면 좋은 자리를 돈을 많이 벌고 좋은 회사 그거잖아요. 그게 성공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 추가하세요? 상향제약입니다. 짓밟고서라도 올라갑니다. 세상의 성공가치.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 성공가치를 똑같이 추구하는 것 같아요. 똑같이. 자리를 탐하고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하는 세속화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세상과 구별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하향지향적이에요. 주님을 보세요. 내려오고 떠나고 비우는 삶이에요. 떠나는 삶이에요. 내려오고 하늘 보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성육신,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어디까지 갑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 살려주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어디로 내려가요? 무덤에 내려간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도 주님을 따르는 삶은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삶은 따라서 합니다. 겸손히 섬기는 종. 겸손히 섬기는 종.
제자들의 늘상 싸움의 주제는 누가 크냐의 싸움입니다. 그렇죠. 내가 대장이 되겠다는 거예요. 삼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똑같아요. 성공 가치를 추구해요. 제자들의 어머니 살롬의 내 두 아들은 뭐라고요? 주의 나라에서 좌우편에 앉게 달라고, 좌의정 우의정 달라고. 뭡니까? 성공 권력의 자리를. 제자들 어머니 똑같습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요구, 그리고 그 어머니 역시 매일반이에요. 내 아들은 당신의 나라에서 권력의 자리를 달라고. 그런 제자들과 어머니를 향해 주님 말씀합니다. 너가 크고자 하니?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어라. 너가 으뜸 대장이 되기를 원하니? 뭐라고요? 종이 되어라.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 인생 보세요. 그 인생을 사셨잖아요. 사셨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도 들려지는 음성은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이 아니에요. 이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고 비우고 떠나는 삶. 이게 거룩입니다. 이게 성도들의 구별된 삶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삶이에요. 이걸 잃어버렸어요. 이게 능력입니다. 이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으로 손가락질 당하잖아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전도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은 관심이 있지만 너 보니까 교회 가기 싫어. 우리가 교회 몸인데 머리와 몸이 따로 노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거룩, 제자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과학문명의 발달이에요. 컴퓨터, AI, 인공지능, 생명공학, 지금 유전자 조작까지 합니다. 사이버 세계, 메타버스,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빅테크, 지금 이 모든 움직이는 그런. 그래, 인간의 교만은 이 바벨탑을 쌓듯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조작지 막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합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 상거래를 하는 가능한 통제 사회가 도래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3장 17절 18절. 여러분, 코로나19 지금 우리가 지금 거의 뭐 이렇게 종착역으로 지금 오는 것 같은데 코로나19로 떼돈 분 곳이 있습니다. 어디가 떼돈 벌었어요? 응? 응? 어디? 마스크 또 있어요. 또 어디? 화이자. 백신 회사 수백조를 벌었습니다. 수백조. 백신 회사 제약, 그러니까 글로벌 제약 회사입니다. 국제. 그 다음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떼돈 버는 데가 있어요. 어디가 떼돈 벌고 있어요? 이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 회사가 있어요. 두 개. 그렇지. 석유 가스 재벌. 또 하나. 우크라이나가 어떤 나라야? 그 나라가 뭐가 많이 나요? 아까 쌀 누가 했어? 식량입니다. 식량. 곡식 식량값이 지금 엄청나게 뛰었잖아요. 지금 기름값이 엄청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뛰었으니까 기름으로 떼돈 버는 석유 재벌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국제 이 식량 곡식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글로벌리스트입니다. 위에서 이걸 다 조종하는 그 세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영적인 눈으로 한번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얽히고 설켜 있어요. 얽히고 설켜 있어요. 이런 철학과 사상과 종교, 그죠? 좌익 사상을 가진 이런 정치인들, 그 다음 좌익 이런 종교, 그리고 이런 철학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과학 문명까지. 근데 그 근간에 누가 있어요? 이게 보여야 돼요. 사단입니다. 저 이게 보인 거예요. 이게 엄청난 영적 싸움이구나. 저는 중국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마이크를 가지고 예배를 들 수 없습니다. 마이크를 가지고 예배를 들 수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모여서 한 10명 이상, 20명 넘은 갈라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큰 소리로 기도도 못해요. 조용조용히. 기도도 조용조용히.
찬양도 조용조용 해야 돼요. 왜? 항상 공안의 감시가 있어요. 공안. 공안. 거기서 이제 들키면 우린 추방되기 때문에. 그래서 늘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이런 핍박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가 굉장히 수월해요. 보이는 핍박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떤지 아세요? 자유로워. 온갖 잡동사니가 교회 다 침투해 들어와 있더라고요. 지금 이러한 흐름들이 교회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요, 교회에서는 몰라. 구약에는 영적 간음죄 똑같습니다. 이게 보여요. 사단의 세력들이 그렇게. 그래서 현상적으로 우리 사회가 이제 미쳐 돌아가고 있구나. 제가 보니까 그래요.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왜? 진리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공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도 못해요. 힘이 지배하고 내로남불이 판을 치는 죄악이 관영한 사회가 되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악한 사회가 되는. 저는 2018년도에 위구르족 사역을 하다가 철수를 했는데 중공은 이 위족들을 통제하고 감시합니다. 어떻게 해요? AI. 이 중국이 굉장히 발달해 AI. 그죠? 그다음 안면 인식 다 됩니다. 수천만 개 CCTV가 다 있어요. 저 같더라면 그냥 잡습니다. QR코드. 이미 저는 7, 8년 전에 거기에서 QR코드 저를 감시한 시스템이에요. 코로나 때 QR코드 여러분 다 이렇게 어디 갈 때마다 체크했죠? 저는 그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이 시스템이 중국에서 온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정보는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 개인 정보 역시. 핸드폰 통해서 감시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50만 명 넘는 사람을 감옥에 잡아가서 정신 사상 개조를 시키고 있죠. 우리 역시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19를 지나면서 통제 사회를 조금씩 경험했죠.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 그렇게 되고 있는 거야. 어떻게? QR코드를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위치 추적이 지금 다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분별을 해서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 이 세상을 어떻게 조종하여 움직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단의 가장 큰 특징은 거짓과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잘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선전선동이에요. 선전선동이에요. 거짓말도 자주 들으면 세뇌가 됩니다. 진실로 착각하게 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언론이요, 진실 보도를 하지 않아요. 거짓 왜곡돼 있어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강력으로 견고한 진을 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과 사상을 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 사상과 철학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지구상의 마지막 이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우리나라죠. 평화적 복음 통일은 우리 민족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약 2년 반 전에 6.25 전쟁 기념관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네, 제 그림 뜨네요. 기념관 입구에 가게 되면 6.25 참전 16개국 그 참전 그 전사자 명단이 있습니다. 약 4만 명이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 3만여 명이 미군이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게 돼서 이들이 그 무엇이 소중하다고 이 조선반도 지질이 못 사는 가난한 이 나라에 와서
3만 명이 넘는 젊은 우리 청년들이, 미국 청년들이 와서 여기서 죽어갔을까? 피 흘려 죽어갔을까? 왜 죽어갔을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따라서 합니다. 자유의 가치, 자유의 가치, 자유의 가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저는 자유를 지켜준 이분들에게 감사했습니다. 분단 후 70년이 지난 지금 남한과 북한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유민주 체제 하에 남만이 천국이에요. 그걸 어디서 느끼냐 하면, 제가 우르무치 공항에서 인천공항에 딱 내리면, 인천공항에 있잖아요, 검색대를 지나서 나오는데 10분도 안 걸려요. 그게 바로 나와요. 거꾸로 우르무치 들어가잖아요. 그럼 벨트 다 벗고 신발 다 벗고 옷 다 벗고 나가는데 뭐 오래걸 다 검문 검색하고, 어디 진짜 힘들거든요. 어디 진짜 그렇게 힘들게 들어가거든요. 우리나라는 진짜 선진국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되었잖아요. 반면에 북한은 어떻습니까? 공산주의 체제 하에 3세대 세습을, 북한은 지옥이나 매일반입니다. 제 깊이 동역한 우리 이면수 목사님 아세요? 2년 반 동안 감옥 생활, 우리 성교사 훈련 때 와서 강의도 해주시는데, 그분을 통해서 생생한 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정말 지옥이에요, 지옥. 그런데 지난 정권이 어땠습니까? 어땠나요? 이 천국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지금도 이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아세요? 저는 82학번입니다. 82학번이에요. 민주화 운동 그 세대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이런 지난 정권의 그 실세들, 정권 움직이는 저희 또래예요. 그 또래들이 다 주사파 세력입니다. 어떤 공부를 했는지 하면, 저는 사범대를 나왔는데 전교조가 어떻게 지내는지 잘 납니다. 우리나라를 보니까 언론은 언론 노조가 장악돼, 노동계는 민노총이 장악돼, 법조계는 우리법 연구회가 장악했습니다. 지금 대법원장이 우리법 연구회 회장입니다. 정치계는 주사파 세력, 민주당 다 장악해 있습니다. 교육계, 전교조, 소위 말하는 진지전이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각 진지로 들어가서 다 장악을 한 거예요. 정권, 하나님의 은혜로 정권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이 세력들이 다 지금 장악해 있습니다. 남아있는 게 교회인데요. 교회인데, 교회도 전 사실은 중국에서 25년 동안 사역을 했잖아요. 누구도 잘 알잖아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어때요? 체제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유를 빼잖아요. 헌법을 개정할 때 뭘 뺍니까? 자유를 빼잖아요. 자유가 뺍니다. 중국도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입니다. 중국 특색 사회 민주주의 사회예요. 북한도 민주주의 사회예요. 자유가 빼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마지막 보루인데,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이런 상황이다. 근데 깜짝 놀란 것은, 제가 만나서 얘기한 기자들, 목사님들 60, 70%가 좌측에 있는 거예요. 한 70% 가까이요. 약간 눈물 이유를 알겠죠. 이렇게 나라가 지금 거의 공산화가 되어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백성들은. 왜? 세뇌가 되어 있어, 지금. 저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한국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선교지에 있다 와서 보니까 왜 이렇게 나라가 좌경화가 되어 있는지를 보이는 겁니다. 교회가 마지막 보루인데 교회 역시도 그렇게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나라를 살려달라, 교회를 살려달라,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남겨둔 남은 자들,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 그룹들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럼 소망을 갖습니다. 많은 자가 아니라 남은 자 한 사람을 통해서 성읍을 구하고 민족을 구원한다.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을 내가 찾으면 이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한 고로
내가 말하는 에스겔 22장 말씀.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라 아이금 멸하지 못하게 그 한 사람,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열 명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교회. 그래서 제가 그 한 사람 되기로 작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김영은 전도사도 만나고 여기도 왔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 동지입니다.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는 영적 동지입니다. 전 고향이 제주입니다. 제주에 4.3 사건이 있어요. 제가 4.3 공원에 15번은 갔다 온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세대의 아주 현대사, 비극적인 현대사입니다. 저희 어머니, 언니 가족도 살해당했어요. 저희 아버지부터 생생히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들이 발생했는지. 당시 우리 제주도 인구 한 22만이었어요. 3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무고하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원한이 풀어지지 않았어요. 4.3 공원은 여러분 가보세요. 저 제주 가면 비석이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이 한이 안 4.3 사건은 그거예요. 폭도들이 경찰서를 공격함으로 군경이 진압하는 과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건입니다. 시작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4.3 공원에 가서 쭉 돌아보고 역사 딱 기록되어 있는데 결론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자유 대한민국은 부정이 됩니다. 두 번째, 이승만은 독재자, 분열주의자로 낙인이 찍힙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군경과 미군은 학살자, 미군은 철수의 대상으로 교육하는 장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쭉 보면서, 저는 사실 상해에서 사역하면서 중국 상해 사범대에서 중국 군 현대사 석사 연구 과정을 공부를 좀 했어요. 물론 이제 졸업은 못했어요. 저 우르무치로 이동을 하는 바람에. 그러면 중국의 공산화 과정을 쭉 이렇게 보았고, 제가 국내 들어와서 한국의 현대사를 다시 한번 쭉 한번 이렇게 스터디를 했어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역사가 왜곡됐을까? 제가 이제 정리된 것은 그 이유는 이 역사를 기록한 사관이 중에 사관, 역사를 보는 관, 눈인데 좌익사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때 4.3 공원이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좌익사관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중국은 중화사상으로 역사를 왜곡합니다. 그래서 동북공정, 우리 고구려 역사, 한국 역사를 왜곡시킵니다. 중국 역사로 왜곡시킵니다. 서북공정, 위구르족 역사를 중화사상이라는 사관으로 왜곡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이 소중한 줄 믿습니다. 제가 정리한 겁니다.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어야 선교가 있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저는 사랑에 비친 사람이에요. 자유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 한국교회의 사랑에 비친 사람이에요. 거꾸로 저는 선교사이지만 와서 보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이 나라는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소식이죠.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 자유를 얻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외친 선포를 한번 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아멘. 주님의 사역을 보면 자유를 선포하는 사역이에요. 그러므로 이 자유는 우리가 생명을 걸고 지킬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우리 여기 있는 우리 꼬마들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 자 시작 앞에 아멘 자유가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진리 예수가 다스린다는 의미가 되죠 반대로 통제사회가 된다는 것은 진리 예수가 다스리지 않는 공산사회 전체주의 사회가 된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 자유의 소중함을 오랜 동안 경험적으로 깊이 알고 있습니다 위구르족 이 친구들 제가 섬겼던 친구들 많아요 친구들 지금 못 만나고 있는데 얘네들은 사상, 언론, 표현 표현에 그럼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표현을 잘못해 내 속에 있는 말을 잘못 뱉었잖아요 그럼 이것이 누가에게 들리면 그냥 감옥에 잡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잡아간 거예요 외국인 만난 것 때문에 잡아가요 지금 이슬람 사람 만 개 이상이 다 허물어졌어요 얘네들 이슬람 예배를 못 드려요 여러분 그 멜 깁슨이 주연한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으세요? 있으세요? 네. 이 독립전쟁, 스코틀랜드 독립전쟁 영화인데 맨 마지막 장면입니다. 멜 깁슨이 잡혔어요. 단두대에서 처형당합니다. 그때 외쳤던 한마디 뭔지 아세요? 프리덤! 프리덤! 자유. 자유. 그리고 죽습니다. 위구르족은 나라가 없는 그런 민족이에요. 나라도 없고 이슬람의 지배를 받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불쌍한 눈물을 많이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다시 돌아와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말세 지말에 인내하는 믿음, 진리를 붙드는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신앙의 순결을 지켜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나요? 지금 당장 이런 우리 목에 칼이 어떤 핍박과 환란이 왔을 때 우리 한국교회가 몇 프로나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 신앙을 지켜내고 말씀을 지켜낼 그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퀘션마크입니다. 많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끝까지 견디는 영적인 순결, 즉 순종으로 확증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를 영적으로 분별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땅끝 선교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땅끝 선교! 땅끝 선교! 14절입니다. 다시 한번 자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꽃이 오리라.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민족 땅까지 전파되면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 구속의 역사가 완성이 되면 인류의 역사는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 비전은 성취가 됩니다. 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 우리 자매들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 것입니다 신천지가 열 것입니다 우리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우리는 들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날을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교에 동참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됩니까? 선교는 주님의 유언입니다. 주님의 유언이에요. 주님이 부활 승천하면서 유언처럼 남긴 한마디가 있어요. 그 한마디는 따라서 합니다. 선교하라!
선교하라. 그리고 주님의 선교이 하라는 명령을 보게 되면 그 방향성이 모든 민족, 온 세상, 땅끝을 향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다음 사도행 1장 8절 말씀. 우리 여기는 자매들 한번 자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땅끝까지. 아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세요? 진짜로 사랑하세요? 그러면 선교에 동참을 해야 되겠나요? 안 해야 되겠나요? 동참을 해야 돼요. 그렇죠? 가지를 못하면 보내는 선교에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은 땅끝이에요. 왜요? 그래야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땅끝 선교를 해야 될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선교사의 모델인 사도 바울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바울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원래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쳐넣는 일을 열심으로 하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부활하니 완전히 뒤집어져. 예수님 만나고 이제는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를 증거하는 전도자, 선교사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방인 개척 선교사로 헌신해요. 그래서 주님의 유언에 온전히 순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것과 주에서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때요? 그 방향성이 마치는 방향, 복음을 땅끝을 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 28장 30절 31절을 보게 되면 우리 형제분들 한번 있습니다. 자 시작. 바울은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다. 바울은 로마로 죄수인 상태로 이제 끌려갔죠. 그리고 가택연금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셋집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지금 끝나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마침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어를 보게 되면 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부사어로 끝납니다. 열려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도 이 부르심에 순종해서 선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은 계속 기록된 줄 믿습니다. 오늘의 교회 비전이 액츠 29예요.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 그 비전을 받았던 것이죠. 액츠 29장을 써내려 가자. 로마서 15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 바울의 이런 개척정신을 볼 수 있는데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이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프론티어 스피릿, 개척정신. 복음이 흥황한 곳, 교회가 세워진 곳, 교회가 많은 곳에 가지 않겠다. 복음이 미약한 곳, 미전도 종족, 개척지역, 어려운 지역, 소외된 지역으로 나는 가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관심사가 그렇게 흐르기를 바랍니다. 부유한 곳이 아니라 가난한 곳, 어려운 곳, 소외된 곳, 복음이 없는 곳, 교회가 없는 지역으로 향한 것이 땅끝을 향하는 방향성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23절 24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함께 한번 이걸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이르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여러분 이 서바나가 어디예요? 서바나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이. 바울은 비록 로마에서 순교했지만 그의 영적 시선은 당시 땅끝으로 여겨졌던 스페인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페인은 가지 못했지만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다시 나를 스페인으로 선교사로 파송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비록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했지만 그의 영적 시선은 땅끝을 향하고 있고 주님의 그 유언에 온전히 순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저의 얘기를 좀 이제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좀 보고 실크로드 라이프로드 제 인생의 젊은 날의 주님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은혜를 주시고 개척선교사로 불러주신 1988년도에 저를 개척선교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고향이 제주예요. 도무지 예수 믿을 수 있는 없는 그런 가정환경에 저는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님 8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저희 아버님 지금 살아계세요. 지금 장남이고 지금 7세인데 저희 사촌들이 모이게 되면 한 40여 명이 됩니다.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제주 원주민은 예수 믿는 비율이 2% 이내예요. 저희 아내도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우리 아내도 고향이 제주입니다. 장녀예요. 저희 특별한 은혜 예수를 믿었어요. 많이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찾아왔는지 도무지 예수를 믿을 수 없으니까 병을 통해서 찾아왔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크게 다쳤어요.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손 들어봐요. 아, 있네요. 요만한 때 하나님 저를 찾아왔어요. 어떻게? 제가 크게 다쳤네요. 크게 다치게 돼요. 머리를 다치게 돼서 떨어졌어요. 그 중학교 3년을 병으로 보냅니다. 여섯 번 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1 제가 제주 1고를 가게 되는 원희룡 지금 국토부 장관, 제 도지사, 저 1고 동창입니다. 1고는 명문이었어요. 그렇게 아팠지만 그 공부는 좀 해서 중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하고 1고에 들어갔는데 당시 우리 1고는 한 40명 전후는 소위 말하는 S대 다 들어갔습니다. 저도 그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고1 때 제가 다시 쓰러지게 되면 저희 아버님이 공부도 중요하지만 병을 고쳐 학교 다녀라. 그럼 저희 영적인 방황을 시작하게 됩니다. 쓰러지는 건 죽는 거나 마찬가지. 죽음이 뭐냐? 인생이 뭐냐?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이런 문제, 진리에 대한 고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고1 때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병 때문에 저는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했어요. 그 제주대학교, 제 아버님 이제 서울에는 친척도 없고 해서 집에서 학교를 다녀라. 그래서 제주대학교 사범대를 다니게 됩니다. 저는 제주대 있고 싶지 않았어요. 젊은 날에 우리 어린 시절 로망은 섬을 떠나서, 섬을 떠나서 서울로 가는 게 로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로망이 깨진 거지. 또 제주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적응을 못해가지고 방황을 또 했어요. 그래서 군대를 일찍 갑니다. 군대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으면 두 가지 은혜를 기억하게 돼. 하나는 저의 그 병이 고1 교회 다니는 시점에 치유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제가 질문했던 이런 인생의 문제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저 이제 뒤집어진 거예요. 제가 이제 제대해서 하는 또 두 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의 은혜를 주세요. 또는 전도의 은혜를 주십니다. 아침 새벽기도 제가 빼먹지 않았어요. 한 5km 저희 교회 제주 서광교회인데 아침에 이제 오토바이 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기도. 그 다음은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토요일 오후 5시만 되면 제주의 가장 번화가 중앙로 거기 건널목 확성기를 들고 외치기 시작.
예수 믿으라고 3년을 외쳤어요. 3년을 외쳤다고요. 그때는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주일이면, 주일 예배 끝나면, 오후 예배 끝나면 터미널 전도. 그리고 이제 축제 기간 동안에 전국 일주. 비행기 타면 옆에 있는 사람 전도. 부산 역전에 확성기 들고 역전에서 막 외치고. 기차 타고 전도. 서울 역전에서 또 전도.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를, 또 대학교에서 큰 은혜를 주세요.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지대학교에, 저희 때 이제 막 데모가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한 20여 일 동안을 새벽 기도에 눈물, 콧물 쏟는 기도를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왜 이런 기도를 시키나? 왜 이런 기도를? 기도하거나 한 두어 시간 기도하나 하면 온몸이 땀으로, 눈물로 다 적셔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이 뭐냐 하면 한국 교회 분열에 대한 나의 통곡이다. 어쨌든 그 기도의 열매로 제주대학교에 한 30여 명 찬양하는 모임을 만들어줘요. 본관 앞에. 그러면 연합회를 구성하자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예비역이기 때문에 우리 또래들이 각 선교회 단체 대표들이 있었고 친구들이 이제 거의 많이 있었잖아요. 저는 근데 이제 공부에 대한 미련이 있잖아요. 저기 가고 싶은. 저는 물리교육 공부했는데, 아,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해서 열심히 공부했단 말이에요. 근데 새벽 기도 끝나서 도서관에서 제 공부하기 앞에 성경을 읽는데 또 성경 얼마나 또 단지 눈을 뗄 수 없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21절.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하나됨에 대한 그 기도, 대제사장적 기도예요.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가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저를 그냥 관통하는 거예요. 아들아 순종해라. 연합회에 순종해라. 하나님 저 대학원 가고 싶습니다. 이 대학교 아시잖아요. 저기 가고 싶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예, 순종을 해서 제주대학교 기독교 서클 연합회 제가 초대 회장을 맡습니다. 여기 영적 붕이 일어나요. 엄청난 일들이 나고 그 다음 또 청년회 제가 회장을 했거든요. 청년부가 붕이 일어납니다. 붕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를 대학교에 저랑 함께 동역했던 친구 후배들이 30명 이상이 목회자 선교사가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 저희 교회 조그만 한 250명 모이는 교회인데 청년부가 부흥해서 제주에서 가장 많은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됩니다. 저희 후배들이 목회자, 선교사들이 20명 이상 나왔고 사모도 20명 이상 나왔습니다. 그때 저희 가슴에 부어준 게 연합과 선교입니다. 88년 겨울에 배낭 전도여행을 중산간 지역으로 이렇게 하게 돼요. 2박 3일 동안. 그때 막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이쪽 서쪽으로 갔는데 서쪽에 가게 되면 이 고성, 항파들이, 항목 유적지가 있어요. 몽고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이시돌 목장으로 이렇게 빠져 대정으로 모슬프로 빠지는 2박 3일. 이시돌 목장 가니까 조랑말이 뛰어놀아요. 아, 네, 몽고 가야 되겠다. 이 중산간 지역에는 교회가 없는 무교의 지역. 이 몽고를 품게 됐습니다. 그럼 몽고를 품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런 지역은 이 그림이 저기 보이는데 이런 개척 지역은 알고 보니까 목회자로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인 선교사로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게 됐고 저 몽골을 스터디하면서 이제 징기즈칸 군대를 알게 됐어요. 징기즈칸이 세계를 정복할 때 이용했던 길이 실크로드입니다. 기마병들이 중앙아시아를 다 유럽까지 다 정복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선교사 훈련을 90년대 초에 이렇게 마치고 제가 상해로 나오기 전에 상해를 또 쭉 상해, 남경, 무안까지 양자강 배를 타다 정탐령을 다녀오고 그 다음 8월 달에 몽골을 한 15일 동안 또 정탐령을 쭉 다녀와요. 내가 갈 곳이 어딘가 몽골을 꼭 기도했었는데 저는 비즈니스 전문의 사역자를 준비를 지금 한 상태고 몽골을 쭉 여행하는데 그때 주신 마음은 몽골은 비즈니스 사역하기가 힘들어요. 인구가 300만밖에 안 되고 또 열려 있더라고요. 근데 상해는 비즈니스 환경이 되어 있고
금방 개방화가 됐기 때문에 더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상해로 가게 되는 그때 이제 정리했던 문구가 있습니다. 징기즈칸이 칼로 정복했던 땅과 민족을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과 사랑으로 섬기리라.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말씀. 민족과 땅,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일으키겠다. 두 번째는 땅,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 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저희 가슴에 새겼고 이게 구체화된 비전이 실크로드 라이프로드라는 비전을 구체화됩니다. 실크로드의 생명의 수로를 실크로드의 생명길로 왕의 대로를 준비하는 이 사역. 제가 지난 30년 이 비전을 위해서 달려왔고 목숨 걸고 그동안 사역을 해왔습니다. 창세기 그 12장 그 말씀은 저를 인생을 두 번 이렇게 인도했던 고향 제주에서 서울로 떠날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 다음 상해에서 또 우르무치로 떠날 때 이 말씀을 저에게 가슴에 새겼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비니스 선교사를 이렇게 준비하는 그 시간을 가졌는데 조금 나누면 어떻게 당시에 준비했냐. 90, 93년도에 당시 선교회를 이제 개척할 때 저희들이 이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종잣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종잣돈을 우리 아침 일찍 인력시장에 가서 팔려나갑니다. 그러면 처음에 노가다를 하는 거예요. 당시 하루에 5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일하면 한 30만 원 벌어요. 요 소자본을 가지고 우리는 비즈니스를 했어요. 그래서 이 소자본을 가지고 장사할 아이템을 찾습니다. 그래서 도매시장, 소매시장을 다 뒤져요. 도매시장은 남대문, 동대문 뒤지고 소매시장은 유행을 선도하는 제일 많이 간 곳이 이대 입구, 이대, 명동, 압구정, 성신여대. 이 네 군데만 가면 우리나라 유행은 그냥 보입니다. 유행이 그냥 보여요. 저는 30만 원 가지고 장사할 아이템을 뭘 찾았냐면 액세서리. 액세서리. 그래서 제가 하루는 이대 그 입구 앞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여학생 뒷머리만 반나절을 쳐다봤어요. 뭐였지 아세요 이거? 어? 머리핀. 머리핀 어떤 것을 하고 다니는가. 반나절을 시장 조사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액세서리 전문가가 돼요. 액세서리를 남대문, 동대문, 남대문에 떼가지고 뭘 했냐? 1년 넘게 설밥에 좌판을 깔았습니다. 할렐루야! 또상 장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로 우리 8명의 형제들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먹고 살았고요. 그렇게 벌어서 비전 트립을 3번이나 다녀왔습니다. 중국, 싱가폴, 말레이시아, 홍콩. 또 갈 때 그냥 가느냐? 그냥 가지 않아요. 물건을 잔뜩 가지고 가서 거기서 현지에서 팔아요. 또 판 그 돈을 가지고 그냥 오느냐? 그냥 오지 않아요. 그게 또 물건을 사 갖고 와가지고 또 한국에서 노상장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가 이제 쓰는 용어가 있어요. 우리의 영성은 노가다. 노상장사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굶어 죽지 않아요. 우리 가족은 저 책임질 수 있어요. 안 되면 좌파를 깔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밑바닥에서 이런 스피릿을 키웠어요. 그런 개척 영성을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선교계에서 비즈니스 선교 원조입니다. 지금 뭐 많은 운동들이 있는데 저희가 원조예요. 94년도에 이 액세서리를 가지고 상해를 개척했습니다. 이 뭡니까? 이 요거 조그만 가방 하나 들고 상해 바닥을 뒤졌어요. 그러면서 20개 넘는 액세서리 가게를 뚫어내고 현금 박치기 그냥 팔고 해서 그렇게 개척을 했습니다. 그렇게 개척해서 이렇게 상해 저 보세요. 저 가정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얘기 못 하고요. 1대1로 전도해서 양육을 하고 그다음 소그룹으로 제자 훈련을 시켜서 제가
세례를 주고 저렇게 모이면 상해 서진 금에 서쪽으로 제 가슴에 새긴 실크로드 라이플로드 서진 서쪽으로 향한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자. 서진 교회. 그리고 2007년도에 저 이제 우르무치로 이동을 해요. 직업대학교 교수로 저 사범대 나왔기 때문에 한국어 과가 있었습니다. 아내랑 함께 한국어 교수. 가운데 밑에 보면 학교가 보이죠? 학교 보이죠? 직업대학교. 저 대학교 중심으로 또 학생들이 전도가 되고 교회가 됐죠. 우르무치 서진 교회. 그리고 2009년도에 제가 안식년 기간 동안에 또 이제 사역, 한족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위구르족 사역을 하게 됩니다. 위구르족 사역을 하게 되면서 이슬람 사역은 비즈니스가 필수였기 때문에 또 사업을 하게 돼요. 그 그림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 다음. 네, 저렇게. 사하. 사하. 사하는 사막의 강이란 뜻이에요. 이사야 43장 19절. 내가 세일을 행하겠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이쁘죠? 장식 잘 내놨어요, 저거. 근데 감사한 것은 1호점이 밑에 2호점, 2호점을 낳았어요. 그건 기적입니다. 저기서 손 벌리지 않고 사업을 해서 저렇게 이윤을 남겨가지고 2호점을 이렇게 오픈하는 것은 저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구르족과 카자흐족 개척사역을 감당했는데요. 이 옷사업을 통해서 이슬람 세 가정이 돌아오는 매개체가 됩니다. 네, 여기 잠깐 봅니다. 이게 카자흐족 저 가정이 돌아와요. 제가 이 한족 사역을 해서 상해와 우르무치에서 교회 개척을 했어요. 가정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이슬람 사역이 소수민족 사역을 하면서 7년 동안 열매가 없었어요. 거의 번아웃이 됐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더 하는데 돌아오지를 않아요. 근데 7년 차에 저 가정, 어머니가 없는 가정이에요. 카자흐족인데 한 1년, 2년 그러니까 아까 그 사업을 하면서 번 그 재정을 간단합니다. 반은 재투자하자, 이윤. 반은 나누고 흘려보내자. 그래서 사실은 그 재정이란 저와 아내가 땀 흘려 번 저희들의 수고비예요. 이걸 기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카자흐족 6명, 위구르족 6명 학생들을 가난하고 정말 어려운 이 아이들을 입양을 해서 꾸준히 학비를 지원하고 생활비를 지원했습니다. 이 친구도 1년, 2년, 3년 학비를 지원하고 생활비를 지원했더니 2년 한 반쯤 이렇게 했더니 아버지, 아들, 아버지는 저기 뛰산, 아울라 아이다. 저 아울라 아들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우등생이에요. 저 친구들이 마음이 녹아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가족이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7년만. 그래서 제가 내려오기 전, 오기까지 가서 양육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까지. 여기 2호점 3층에 살았던 가정인데, 트루슨, 위에 있는 그 아버지는, 아버지는 뇌출혈로 이미 소천했습니다. 밑에 이제 어머니, 딸, 딸이 누르비에, 그 아들, 누르비의 딸이 중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청소부입니다. 청소부. 한 달 받는 월급이 35만 원이 전부예요. 네 가족 살 수 있겠어요? 아들은 고3이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그 막내가 이제 그냥 자퇴를 하고 이 커튼 만드는 일을 했었어요. 근데 이 가정을 저희들이 돌보고 계속해서 좀 이렇게 섬기고 지원하고, 그다음 저 딸을 저희 가게 직원으로 우리가 또 썼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에서 이제 핍박이 들어오면서 이 가정은 농촌에서 올라왔어요. 호구가 없어요. 그 호구가 없는 이런 위구르족은 다 농촌 다 추방을 시켰습니다. 사실 이 가정을 저희들이 살려보려고 아파트 허름한 아파트 하나 이렇게 잡아주고 또 어떻게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이제 그 고향으로 이렇게 쫓겨가게 되는데 쫓겨 전날 모녀를 저희 사무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모녀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있는 능력이 돼요. 이 땅과 저 땅에서 여전히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슬림도 녹입니다. 제가 간증할 수 있어요. 이건 사랑이에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끔 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 땀 흘려본 재정, 여러분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루어집니다.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행함과 진실함, 그 앞에 보게 되면 너가 가진 그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이웃을 사랑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거할까 보냐. 여기에 근간은 뭐냐 하면 재물이에요. 우리가 사랑한다 했을 때에 그 표현은 내가 아끼는 재정, 재물이 들어갑니다. 동의하십니까? 사랑의 표현이에요. 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알아요. 저 영혼들은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땀 흘려 번 재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섬겼더니 녹아진 겁니다. 이슬람 무슬림들이 녹아진 거예요. 그랬더니 때가 돼서 그냥 자연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더라고요. 복음,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능력이 됩니다. 그 다음, 네, 시간이 다 왔기도 여기도 이제 돌아온 가정인데 저 가정은 성공한 가정입니다. 우리가 살던 집 맞은편에 사는 그런 교수 가정이에요. 아들, 딸이 다 의사입니다. 성공했죠. 저희 아버지도 사범대 교수 고급 간부의 당원이었어요. 근데 저 아들, 저쪽에 서 있는 파란 티 입은 저 친구가 감옥에 잡혀갑니다. 밤 2시에 15명의 그 중국 터징이라고 군인들이 총 들고 와서 그냥 잡아갔어요. 그랬더니 저 딸, 여동생, 딸도 의사인데 저 친구가 뒤집어진 거예요. 아버지가 백방으로 뛰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빼내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친구가 무너져가지고 저는 이미 한국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였는데 저랑 동역하던 우리 싱글 선교사에게 찾아온 거예요. 당신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매 싱글 선교사가 6개월 동안 성경을 가르쳤어요. 제가 2년 전에 들어가서 정말 첩보 영화처럼 만날 수가 없어요. 첩보 영화처럼 불러내가지고 우리 싱글 사역자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세례주고 나왔습니다. 저 남편, 형제, 저 왼쪽 위에 있는 형제 아들인데 저 친구는 예수를 믿는 친구입니다. 사실 저 친구들이 둘 다 석사에서 고려대학교 박사 과정을 하기로 다 연결했는데 중국 정부에서 저 친구는 시 은나이 서 은내 서쪽에서 은내 받고 왔다는 친구예요. 저 친구는 그 어디입니까? 저기 바나바의 고향 사이프러스 공화국 그레테 섬 거기 유학을 2년 동안 다녀온 친구입니다. 바로 터키 밑에 있어요. 이스라엘 위쪽에 지중해 쪽에. 저는 저 친구는 거기 유학을 갔다 왔기 때문에 블랙리스크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올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언제 감옥에 잡혀갈 수 없기 때문에 아내랑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가정을 부호해 이혼을 한 상태예요. 이해가 되세요?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자기가 감옥 잡혀가도 가정을 저 친구는 남자 저 친구는 지금 중국 창사에 있습니다. 가끔 제가 소통을 했었는데 교수 영어 교수로 지금 들어와 있어요. 제가 좀 열리면 이제 들어가서 만날 예정인데 어쨌든 저렇게 지금 돌아온 거예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 다음 재작년 2월에 예, 저기 우리 저기 우리 제가 영적 아들 삼은 아버지가 다 없는 친구들입니다. 왼쪽에 사디커 가운데 매매. 사디크는 지금 화가가 교수가 된 친구고 가운데는 의사가 된 친구입니다. 저긴 파미르 고원이에요. 4,000m 되는 만년설. 지금 광야에 길을 내고 타크라마칸 사막이 있습니다. 사막에 강을 낸다는 그 표현입니다. 그 다음 그림. 제가 찍은 사진인데 저렇게 예전에 알라에게 물고 제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밑에 양을 잡는 그 절기가 있어요. 희생절기. 저는 피바다가 됩니다. 양을 잡은, 저 양의 피를 보게 되면 우리는 누가 생각납니까?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근데 저들은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리아산에 가서 잡으려고 그럽니다. 그때 양의 예비가 되죠. 근데 코란에는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입니다. 거기서 왔대요. 종교의식입니다. 불쌍한 저들 죽게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부흥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저 땅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가겠습니다. 재작년 2월에 동역자들과 함께 터키 비전 트립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이스탄불에서 차를 렌트했어요. 그리고 터키대를 종단을 했습니다. 한 3,000km 왔다 갔다 했는데 남쪽의 지중해 간 메르신이라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장 터키 교회인데 저 왼쪽 밑에 터키 목사님이고 찬양을 인도하고 저를 통역했던 분이 한국 선교사 30년 동안 선교 사모님이세요. 근데 저 예배를 드리는데 하염없이 제가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한 20여 명, 20댓 명 예배를 드렸는데 다섯 개 민족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계속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천상 예배의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눈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이 말씀이 생각나면 천상 예배의 장면이 터키어로 예배를 드렸기 터키어로 찬양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 언어가 천상의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섯 개 민족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 천상 예배 예수님이 오시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의 역사가 구속사의 역사가 끝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저 장면이 연출이 될 텐데 천상에서 예배드릴 텐데 그 온 방언과 민족과 흑인, 황인종, 백인 할 것 없이 이방인들 할 것 없이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드리는 예배의 장면을 묵상해요. 눈물이 흘려. 여러분 이 날을 고대하세요. 이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땅까지 선교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는 앞에 그리스의 비밀입니다. 그리스의 비밀, 복음의 비밀은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혼인,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순결한 신부가 다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세의 지말에 살고 있어요. 이런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님은 두 가지 힘쓸 것을 강조합니다. 가슴에 새기세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세상과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주님을 배신하지 말고 마지막에 주님을 배역합니다. 떠납니다. 끝까지 주를 따르며 신앙의 순결을 지켜내라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복음이 미약한 곳 온 세상으로 땅끝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땅끝 선교를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보내거나 나가는 선교에 동참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신랑 되신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예비하는 순결한 신부, 순결한 신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순결한 신부로 다 구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합시다.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말세 지말에 살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니 끝까지 견디는 성도의 인내입니다. 믿음의 순결이에요. 영적 순결. 깨끗. 순결한 신부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선교. 선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 내가 이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순결을 지켜내는 자 이 마지막 때 목에 칼이 들어올지라도 순결지언정 주님을 배역하고 떠나지 않냐고 끝까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지켜내는 영적 순결을 지켜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감격 내 혼자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내 이웃들 열방을 향해 땅끝을 향해 보내거나 나가는 선교에 동참하는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주님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왕의 대로를 수축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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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에 주님 하나님 주님 역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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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가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나라와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이런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이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거룩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 내가 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으로 내가 서서 나라 하여금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한번 다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을 부르고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 무릎 꿇고 고개 숙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깊이 만나주시고 이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를 끝까지 견뎌내는 신앙의 순결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그 유언 선교에 대해서 반응하고 나가지 못하면 보내는 선교에, 혹은 또 부르심이 있다면 나가는 선교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 선교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거룩한 신부로 구비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되, 이 몸된 교회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영현 전도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이 마지막 때 기억에 주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선교사님이 우리 스테반 선생님께서 말씀 전해주셨는데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메시지일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동방에 있는 먼 나라에서 깨어있는 교회들이 이스라엘을 깨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깨우기 위해서 준비된 교회들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들이 실코르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SMC 선교단체가 그 실코르드로 달려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선교단체예요. 이 선교단체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이 선교단체를 통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훈련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원하시는 왕의 대로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아가 오는 길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교단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마음으로 주여 세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 왕의 대로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적으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왕의 대로의 침투에 들어가는 주님의 군대들이여, 이 자리에서 일어날지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앞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이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는 비전이 바로 실크로드일 줄로 믿습니다. 북한이 열리고 중국이 열리고 이슬람이 열려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깨우러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어쩌면 북한이 적그리스도적으로 통일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헬라와 로마가 통일을 이뤘을 때 우리는 복음을 들고 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결하게 순교의 신앙을 가진 세대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 비즈니스 선교로 나아가든, 여러분 각자가 순교적 정신으로 나아가든 지금은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이 준비에 대한 시간을 우리가 허송세월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MC 선교단체와 함께 또 헌신하여 선교사가 될 분들은 그곳에서 훈련받고 우리 교회에서 파송해서 선교하면서 나아갈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우리 교회가 각 나라 하나하나를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품게 하신 그 나라를 위해 언어를 준비하고 실제적인 준비를 하고 기름을 준비할 때 주님이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왕의 대로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왕이 곧 오십니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예수님의 곧 오심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의 곧 오심을 준비합시다. 이 동방에 있는 예루살렘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들이 됩시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가 실제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비전을 공유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사가 되어야 될 사람들은 선교사로, 비즈니스로 나아갈 사람은 비즈니스로, 정치 문화 영역으로 나아갈 사람들에게 주님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주여 세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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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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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임재하여 성령이 역사하여 오 주님. 신랑 위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예루살렘 산을 넘어 Yeshua.
마지막 때 주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날마다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 무엇인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주님이 원하는 구원의 반주인 성전을 만들어서 교회가 깨어 공동체되어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방주를 타고 예루살렘까지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의 방주를 인도하신 성령님, 우리의 키를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노를 내려놓습니다. 주의 성전에 탑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에 탑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어 예배가 예배되어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마지막 때 철저히 교회되어 성전되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요셉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준비하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절하게 자신의 삶을 깨뜨려 기름을 준비하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부어주시고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알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